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1 능률기출판사 우리 2과의 본문 파트 4, 5, 6 수업 해볼 겁니다. 파트 4요. 로사파크의 행동, 그리고 마틴 루터 킹 아저씨의 연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일단 봤었죠? 마틴 루터 킹이 로사파크를 안아줬어요. 이랬었던 거죠. 그녀의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줬었던 거잖아요. 이두 가지는 뭐였다? inspired. 요게 5형식장의 inspire였던 거죠. inspire 쓰고 난 다음에 누구를 목적어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시 자리에 잊지 말고 to 부정사를 씁니다 였던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to 하도록 뭐 한다? 고무시키다 영감을 주다 였었죠. 기다리세요. 몽고메리의 흑인 공동체가 뭐하도록 보이콧하면 거부하다인 거죠. 버스 타기를 거부하도록 영감을 줬어요. 됐죠? 그리고 그것이 뭐였다? 버스 타기를 거부했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콤마 잡고요. A crucial turning point였어요. 관사고, 형용사고, 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뭐에 있어서? 투쟁에 있어서. 어떤 투쟁? 시민권, 평등, 권리에 대한 그 투쟁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뭐가? 보이콧 한다는 거. 허스탁이 거부 운동을 한다는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도쿄의 건마인 거예요. 됐죠? 오씨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 사용법이 되겠죠. 우리 영어에서 이렇게 목적격 보호자에 왔다는 것은요. 문장 성분이 됐습니다라는 거니까요. 문장 성분이면 무조건 명사 사용법. 그치?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대신에 inspire는 to만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동명사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The boycott lasted. 그 거부 운동은. 그럼 이제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아까는요, to 부정사죠. 그럼 이건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근데 지금은 주어 자리에 썼으니까 얘 품사가 명사인 거예요, 그냥. 거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lasted, 일형식 자리예요. 지속했었다. 이만큼이나 381일 동안. 아시죠? for는 숫자랑 쓰는 거고요. 여기에 during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자, 그것은 뭐뭐였다? was a hard time. 힘든 시간이었다. For everyone. 모두한테. 왜냐면 381일이라는 말이 1년인가 못잖아요. 모두한테 엄청 힘들어요. 하지만 마침내 결국에 그죠? 결국 the buses 버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수동태네요. Were integrated. 통합되어졌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됐죠? Think about.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인 거죠. 뭐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how 잡아야 되겠죠? 잡고 나서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요게 주어겠죠? 왜? 의주동이잖아요. 여기까지 과거 시제인 건 알죠? 우리 지금 옛날 사건 배우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잡아보세요.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하면요. 뭐라고 불러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간접 의문문은 형태가 의문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로 들어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이두 명의 사람들의 파트너십이 이것을 어떻게 이뤄냈었는지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명사절이니까 어떤 자리에 왔어요? about이 전치사죠. 전치사 뒷자리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 뒤에 명사절, 즉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됐고요. A powerful speaker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wouldn't have had. 여기 동사, wouldn't have had. 이렇게 그럼 잡아보시면 A powerful speaker가 주어였겠죠. 강력한 연설가 누구? 지금 마틴 루터 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버스에서 본인 좌석을 포기하기를 거부하였을까?
하는 그런 연설감. 만약에 그런 연설감이면 우나하한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써 있죠. 뭐를 똑같은 효과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한거 알죠? 학교에서 반드시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시제 중에서 과거 완료 들어온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공식 때문에 알았죠. 우드, 하, 피피잖아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뭐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뭐하지 못했을 것이다. 못했었을 것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쓰냐면 과거 사건을 반대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과거 사건을 부정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건을 부정하면 가정법 과거를 쓰죠. 옛날 사건을 부정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예요. 됐어요? 자, similarly, 그럼 유사하게도 로사 파크도 could have excited, 흥분시키지 못했었을 것이다.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똑같이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덩어리. 덩어리 계속 똑같은 거예요. 흥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3형식입니다. 얘 보고 흥분된 신난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동사예요. 타동사. 누구누구를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넣다.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이렇게 잡으면 군중들 얘기죠. 어디에 있는? 집회에 있는 뭘로? With her words. 그녀의 말들로. With는 뭐뭐로 하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개다 가정한 거 맞죠? 사실 비교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했어요? 선생님 색깔을 보면요. 이두 사람들의 지금 partnership, 협력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파트너십이라는 관계라는 것은 루터킹은 어떤 아저씨? 연설 잘하는 아저씨. 로사 파크는 어떤 흑인 여성이었어요? 백인 흑인 갈라진 버스에서 싫어 자리 한번 못해 라고 딱 거부했었던 사람이죠. 지금 어때요? 행동이 바뀌었죠. 만약에 루터킹 아저씨가 좌석을 거부하는 그런 연설가라면 똑같은 효과가 없었을 것이고, 거꾸로 로사 파크가 만약에 마틴 루터킹처럼 말로써 그녀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말로써 군중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넣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다 가정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powerful speaker, 그다음에 여기는 로사 파크의 스토리 해서 이렇게 두 명의 상대방이 했던 행동을 언급해 놓은 거죠. 가정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현재의 사실과 반대, 과거의 사실과 반대. 이때 쓴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이면 누워 잘 텐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반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각각 반대 쓴 거예요. 알죠? 그냥 가정법일 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when 뭐 했을 때 그들의 Introverted. 뭐가 보였어요? 이거 분사죠. PP인 거예요. 그들의 내향적인, 외향적인 분사는 누구처럼? 형용사처럼. 그죠? 그러면 명사가 들어왔겠죠.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were combined. 어떻게 된다면? 결합된다면. 누가 보여요? 수동태죠, 이거. 그리고 이거 복수인 거 맞죠? 만약에 그두 가지의 성격이 섞여진다면 However, 하지만 이렇게 들어왔죠. His charisma, 그의 카리스마는 attracted attention, 목적어, 관심을 끌었다. 왜?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그의 카리스마, 누구? 루터킹 아저씨의 카리스마가 그녀, 로사 파크의 조용한 용기에 관심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지? 결국에는 이 협력 관계가 어떤 협력 관계? 아까 위에서 색깔 잡은 이 협력 관계죠. 그것이 뭐할수 있었던 거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답니다. 어디에? 사회에. 이러고 끝난 거죠. 두 가지가 즉 결합되어서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 파트너십 통해서 대중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관심 주목을 이끌게 한 것은 루터킹 아저씨의 카리스마, 어떤 연설을 휘어잡는 그 카리스마 덕택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사 파크가 루터킹 아저씨를 못 만났다, 이런 훌륭한 연설가를 못 만났고,
혹은 루터킹 아저씨가 로사파크의 이 사건을 몰랐어. 그랬으면 그녀의 조용한 용기였기 때문에 그건 그냥 묻혔을 거라고요, 세상에. 그치? 이 조용한 용감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주목을 끌 수 있었던 건 뭐 덕택이다? 그 연설 덕택이라는 거죠. 그 연설의 그 힘 때문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알았지? 되게 중요한 거고, 요 자리는 싹 다 늘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요렇게 가지고는 싹 다 시험 예언이네. 특히 여기 가정법 요 두 개짜리 있죠? 이건 항상 서술형이었고요. 이거 서술형. 가정법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 거 이어서 가보죠. 자,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스토리입니다. 스틴 모즈니어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죠? 해보자. 두 사람의 동반자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컴퓨터의 전문가인 거지. 스티브 워즈니악 tapped, 두드렸다. A few예요. few 말고 a few예요. few는 거의 없는이죠. a few는 조금 있는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자판을, 어디? 키보드 위에 있는 몇 개의 자판, 이 키예요. 스윙으로 쓰면 트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거의 안 쳤다니까. 안 치고 가만히 있었다니까. 이건 몇 개의 자판을 두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Letters. 이게 글자예요. 편지 이름 안 돼요? 글자들이 뿅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어디에? 화면 위에 말이에요. 이게 되게 옛날에는 놀라웠다는 거예요. 옛날엔 맨날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편지 글을 썼는데 컴퓨터라는 혁신적인 거니까요. 시간을 보시면 75년도입니다. 그죠? 완전 옛날 옛적이에요. 나도 모르는 옛적이에요. 자, he had just created. 그가 방금 막뭐 해냈어요? 만들어냈어요. A personal computer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개인용 컴퓨터랍니다. 노트북 유사한, 하지만 들고 다닐 수 없던 그큰 컴퓨터였겠죠. That. 프린트 여기 있어요. 그 다른 한 번도 풀게 하셔야죠. 저 수업 계속 끊겨요. 먹을 걸뭐 하나만 사주세요. 네. That's allowed.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People. allow 하나만 쓰고 갈게요. allow.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 목적어가 to 하도록 허락하다죠. 오형식 자리고요. to 부만 씁니다요, 얘도. 그러면 allowed. people to type on a keyboard 해서 OC 걸면 되겠죠. 아, 이 컴퓨터가 어떤 거냐면 허락해줬네. 주격 관계 대명사죠. 사람들이 뭐할수 있게 해줘요? 키보드 위에 타이핑 치다가 타입이에요, 이번에. 타이핑 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컴퓨터죠. 그리고 뭘 해줬어요? See the wizard.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여기다가 OC의 두 번째인 거죠. 이게 OC의 첫 번째. 키보드 위에 타이핑 치는 것과 결과를 보는 것. 어디 위에? 화면 위에. 요거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상당히 놀라웠다는 거예요. 분명 컴퓨터 여기서 두들겼는데 화면에 뿅! 결과가 뜨니까 그게 희한했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그런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냈대요. 됐죠? OC의 병렬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누가? 여기에, 그러니까 2가 빠졌다는 게 보여야 된다. See? To type and to see 이거요. Allow 해준 게 허락해주고 사람들이 할수 있게 해준 게두 가지라는 거예요. 키보드 타이핑 치기 이게 1. 그리고 화면에 띄워지는 결과를 눈으로 보기 이게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는 뭐 연구 결과 이게 아니고 타이핑 친 내용의 결과 이거예요. 됐죠? At the side of 이렇게 뭐뭐를 보면서 아예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At the side of. 네 개예요, 네 개. At the side of. Brilliant device. 이 뛰어난 장치를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뭐 했다고요? 스티브 잡스가 suggested. 제안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워즈니악한테. 뭐를? 다시, 뭐뭐를 제안하다. 3형식 자리 맞죠? 뭐뭐를? 을, 목적어 자리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선생님, 색깔 돌려서 해볼게요. 자, they start the business. 목적어까지. 그들이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 거 맞죠?
that은 이름이 뭐예요? 뭐뭐의 거수를 해석됐잖아요. 명사죠? 접속사겠죠.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 구조예요. to was는요. 이 띵긴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렇잖아요. 동사 쓰고 바로 목적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o was는요. 여기 써도 되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땡긴 것 뿐이에요. 알았지? 여기 to was냐 와도 돼요. 그럼 다시 위에 있었던 he는 누구예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100% 시험에 나오는 게 지칭 문제. 근데 서제스트는 to랑 같이 항상 붙어져요. 아유, 아유. 자동사 아니에요. 절대 자동사.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3형식 동사예요 얘기한 거예요. 타동사, 타동사.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listen to the music 아니에요, 이거. 그건 자동사. 1형식짜리. 응. 투랑 안 붙어 다녀요? 응, 얘 그냥 낑긴 거라고. 그러니까 얘 여기 없고 여기 써면 되는 것을 강조하고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돼요. 스티브 잡스가 제안했다 뭐뭐를 그죠? 이만큼을 제안했다 누구한테? 그럼 워즈니약한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알겠죠? 꼭 아셔야 돼요 이거. 학교에서 자꾸 많이 내는 게 얘 때문에 나오는 시험 문제는 이거 꼭 전치사니까 목적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수동태로 내요. 이렇게. 선생님 제안하신 거 기억나죠? 목적어 없으면 수동 기억나죠? 네. 목적어 없네 이러면서 애들이 이거 수동태인 줄 알거든요. 절대 안 돼요. 목적어 여기 있어요. 여기 뒤에. 눈 크게 뜨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수동 안 돼. 쓰고 지우는 거예요. 그 잡스 아저씨가 제안했대요. 워즈니악은 뭐였다? 훌륭한 발명가였어요. 그 뭐 했을 때? 그가 partnered with, 함께 했다 이거죠. 잡스랑 함께 했을 때 하지만 그는 was able to do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다. 그쵸, 워즈니악 발명가니까 저렇게 잡스, 스티브, 우리가 아는 그 스티브 잡스거든요. 훌륭한 광고 스킬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컴퓨터만 보는 그런 공대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잡스랑 드디어 협력을 했을 때, 그죠? 그때야 돼서야 워즈니악은 더 많은 걸 해냈겠죠. 그다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칭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워즈니악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둘 다 남자죠. 둘 다 대명사가 죄다 히요. 그래서 밑줄 꺼놓고 지칭 문제는 꼭 나와요. 알았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색깔놀이 해보죠. 워즈니악이 공대생이니까 난 통정 가야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잡스 아저씨 등장. 잡스 무슨 색깔까? 파란색? 잡스. 잡스가 누구한테? 워즈니악한테 제안했다. 그들이 합쳐졌죠? 워즈니악은 어떤 사람? 이게 워즈니악의 이색이었잖아요. 워즈니악은 훌륭한 발명가. 근데 그가 잡스와 함께 할 때 이거죠. 그가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다. 맞죠? 요거 그리고 누구의 동의어인지는 그냥 챙겨놔요. 푸드 맞죠? 푸드 두. 푸드 두. 이렇게 하면 조동사 푸드를 고급지게 쓴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여기 much more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훨씬 더 많은 맞죠? 이렇게 꾸미는 거고 more가 비교급시지요. 비교급 앞에 much를 쓰면 이건 많이가 아니에요. 비교급 강조의 멋이죠. 이해돼요? 비교급 강조라는 것은 항상 동의어가 있죠. still, far, even, 그리고 a big lot. still, far, even, a lot, much. 이렇게 다섯 개는요, 항상 친구예요. 다섯 개가 전부 뜻이 똑같아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원래 still의 뜻이 있죠. 우리 원래 still 뭐라고 하죠? 여전히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뭐 far는 원래 뭐라고 해요? 멀리 막 이러죠. 근데 안 돼요. 뜻이 그렇게 아니에요. 언제? 비교급 앞에서는 다 같이 뜻이 똑같아집니다. 전부 다 강조의 용법으로 쓰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In fact, 사실상 말이에요. The two men, 이 두 명의 남자들이요. formed, 뭐 했다? 형성했다. 뭐를?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누가 보였어요? 우리 아까 쓴 거. One of the most common. 똑같죠? The most, 이게 최상급을 만든 거예요. Famous가 원급. 이렇게 하면 최상급 된 거예요. 최상급. 이렇게.
가장 유명한 여기가 복수 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협력 관계, partnership들. 가장 유명한 partnership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맨날 콜라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협력 관계들 중에 하나. 누가? 이두 남자가 한 거. 됐죠? 그래서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어요? 뭐뭐 중 하나. 언제? 디지털 시대에. 됐죠? 그러면 그두 남자들은 후배가 그리고 대시 숙녀들인 거예요? 아니죠. 이게 한 단어, 이게 한 단어. 뒤에 있는 데 그냥 붙여버려? 뭐뭐를? 그쵸? 이거 목적어. 이게 한 단어. 뭐를 형성했니? 선생님 다시 해석해볼게요. 가장 유명한 동반 관계들 중에 하나를 형성했다. 됐죠? wasn't냐군요. would come up with. 여기서 또 얘를 알아야 돼. 맨날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이거 지금 조동사예요. would를 봤을 때는요, 영어에서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would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항상 쓰임이 두 개. 물론 둘다 조동사지요. 첫 번째 would는요, will에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 아이러니한 말 아니에요?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죠. 뭐뭐 할 것이다죠. 근데 will의 과거 형태래요. 언제 쓰는 거? 병렬 맞출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내가 지민이를 만났어요. 근데 어제 지민이가 그런 거야. 야, 나뭐한달 뒤에 나 일본 갈 거다 이랬어요. 이걸 내가 친구한테 지금 전해줄 거예요. 어제 지민이가 과거 시제죠. She told me yesterday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본 갈 거다. She would go to Japan이요. 문제 알겠죠? 시제 병렬 그렇게 잡는 거예요. 물론 미래에 발생할 일이지만 어제 얘기했으니까. 그때 쓰는 게 시제 병렬로 하나를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얘예요.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고 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used to의 동의어죠. used to도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워즈니악은 뭐 하곤 했다? 보시면 이제 come up with가 떠올리다죠. 좋은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다가 come up with예요. 떠올리곤 했다. 뭐를? 현명한 엔지니어링의 공학의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jobs는요. would find 뭐 하곤 했다? 똑같은 거예요. 찾곤 했다. away 방법을 이렇게 써있죠. 방법을 늘 찾았대요. 무슨 방법을 찾았대요? 물결. 형용사정법입니다. 잡아서요. 총세 가지 방법을 하는 스티브 잡스예요. and 3.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polish, 다듬고,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파는 그런 방법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냐고,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하겠죠? 학교에서 이시 뭐예요? 도대체 잡스는 뭘 다듬어서 포장해서 팔았을까요? 뭐를? 앞 문장에 있던 워즈니악이 떠올렸던 하나의 현명한 공학에 대한 생각, 이 얘기예요. 요걸 받아주는 게 이게 이신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 으흠. 오븐을 아까 위에 있는 문장을 유튜브로 그렇죠. 하면서 바로바로 외워버리면 돼요, 이게. 아이디어까지 있었죠. 그렇죠. 끝은 항상 뭐냐면요, 명사여야 되는 거예요. 보면요, 관형명이죠. 관형명. 그게 항상 한 덩어리 묶음 세트예요. 됐죠? 그래서 아, 서로의 재능이 되게 달랐구나까지 봤어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파트너십, 최고의 유명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었겠죠. 이해돼요? 다음 거 볼까나? 자, the two men, 그래서 이두 남자들이요. had opposite personalities. 뭘 가지고 있었다? 정반대로. 아니, 서로의 강점도 달라. 그죠? 서로 하나 할줄 아는 능력도 다른데 서로의 성격도 다르단 말이에요. opposite. 정반대. 중요해요. 정반대의 성격들이겠죠.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들.
됐죠? Wozniak은 Hayley Smalltalk and often worked alone. 동사 두 가지. 요렇게, 요렇게. Often 됐어요. 종종. 빈도 부사. 응. 혼자. 이거죠. Hated. Small talk. 이렇게. 동사 1. 응. Small talk은 잡담을. 응. 싫어. 했고. 종종. 혼자. 일 했다. 이거죠. It was these features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that enabled him to focus on blah blah 막 나오는데 느낌 와요. 이 문장을 보고 이 that은요 상당히 중요했겠죠. 다시 쌤이 물어보죠. 저 that이요 관계 대명사일까요? 혹시 뭘까요? 진주. 자, 선생님 다시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진주어라고 하면요. 이렇게 잡았죠. 더러워지니까 표시하지 마요. 이게 만약에 진주어잖아요. 이시니까 보통 가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주어는 명접 때 쓰는 거 알죠? 근데 보시면요. 대 하고 나서 동사. 누가 없어요? 직격관계대명사. 주어가 없죠. 그럼 기다려봐요. 주관대인가? 그 앞에 선행사 있어야 되죠. 근데 너무 아이러닉하게 선행사가 명사니까 있어. 근데 웃긴 게 it 있었죠. 그럼 이게 더 이상 가져온 아니고 그냥 대명사 it이죠. 그거. 그것이 받는 말이 없죠. 찾아봐. it이 받는 말이 뭔가. 그러니까 봐봐. 그것은 이러한 특징들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이었다. 그럼 그것이 뭐? 잡담? 복수명사 걸린 게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잡담은 이 특징들이었다. 내향적인 성격의 특징들이었다. 하면 코미디죠. 내향적인 애들이 막 잡담을 좋아해. 이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주 진주어도 아니었고 주관대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그 유명한 이때 강조구문이죠. 진주어도 아니고 주관대도 아니고 명접도 아니고 결론은 뭐? 이때 강조구문이요. 이때 강조구문은요. 사실 이 명명을 좀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항상 비동사랑 반이거든요. 그래서 it be that이에요. it be that. 네. 이렇게 세트. 이렇게가 세트예요. 들어와서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사이에 낍니다. 선행사도 아니었고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요 사이에 이렇게 낍니다. 그럼 누가 남아요? 동사 남아있지요. 근데 enable이 가능하게 하다고 그가 뭘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써있죠? 됐어요. 그러면 주어가 없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왜 주어가 없어요? 주어 강조했잖니?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를 강조해서 it, be, that 사이에 낑겨 넣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 해석을 해볼게요. 그가 물건 만들기에 초점, 집중을 하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뭐였다? 이러한 내향적인 성격의 특성들이었습니다. 한국말로 쉽게 하면 물건 발명 가능하게 한 건 내향성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강조구문 하실 때는요 공식 it be that 속에 강조 대상을 낑긴다도 있지만요 항상 한국말 보시면 바로 이 말이 써있어요. 바로 땡땡이다. 바로 박스이다.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바로 보면 박스에 이 느낌 된 것 같죠. Jobs on the other hand had outstanding social skills. Wozniak은 그러니까 내향성 때문에 이렇게 집중도 할 수 있었잖아요. 선생님 아까 그 색깔로 나는 검정이었으니까 이게 Wozniak이었던 거예요. 그죠? 둘이 opposite 성격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이거 하는 중이에요. 서로 다른 성격 얘기하는 중이에요. 다른 성격 얘기하는 중이에요. 됐죠?
그러면 어순이 할머니를 했고 언니 아들 한 반년이죠. 반년에 잡스는 어떻다고요? Had outstanding social skills. 사회적인 스킬 어떻게? 뛰어난 사교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According to Wozniak, Wozniak에 따르면 그는 뭐였다? Was good at. 요게 수거죠. Be good at 더하기 동명사. 뭐뭐를 잘하다, 능숙하다 이거죠. 뭘 잘한다? 동명사를 잘한대요. Communicating with people.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상당히 잘했대요. 사람과 소통을 잘한다고요? 뭘 동의해요? 그게 사교 기술인 거죠. 이해되죠? 요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됐죠? 워즈니악은요, was a shy inventor? 워즈니악은 어떤 사람 하니까 다시 잡아보자고요. 선생님 아까 전에 색깔로 나는 잡스가 얘였거든요. 됐죠? 근데 사교 기술이 같다고 했잖아요. 의미만 바꾼 거지 사교 기술을 아니라 적을 수는 없는 거죠. 사교 기술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뛰어난 사교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데? 라고 하면 야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게 사교 기술이지 말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구 때 다음에 소셜 스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되죠. Was great social skills. 그 다음에 워즈니아은 was a shy inventor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면 순서 배울 때문에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알았죠? 워즈니아은 수줍어하는 발명가였죠. Whereas가 뭐더라? 이것도 반면이에요. 반면 워즈니아은 소극적이죠. 잡스는 어땠어요? 대담하죠. 대담한 기업가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이 두 명은요 were 뭐뭐였다? alike, poor. alike는요 아셔야 되는 보호인데 저게 형용사긴 한데요 절대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a가 붙어있죠. 보호 다리 a만 쓰여요. 저게 명사를 꾸미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비슷한 뜻이잖아요. 그들은 되게 비슷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우리 한국말로 했었을 때는 어? 비슷한? 같은? 이거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친구 그러면 어? 비슷한? alike? friends?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alike는 무슨 능력이 없다? 오케이. 명사를 못 꾸민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자리만 온다? 보호 자리에만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써보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는 거고요. 어디만 쓰인다? 보호 자리만 가능. 원래 이 세상 모든 영어에서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니? 라고 하면 딱 두 개예요. 보호 자리에 오든지 아니면 명사 꾸미든지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용법이 저거밖에 없다는 거죠. 됐죠? In that 아셔야 돼요. In that 뜻은요.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요게 한 단어예요. 어떤 점에서? 그들이 닮았다고요? Neither was afraid. 둘 다 뭐뭐 아니다죠. Neither 둘 다 뭐뭐 아니다. 이게 neither고 그럼 얘가 주어 자리거든요. 둘 다 뭐하지 않았다? Afraid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걸 to face challenges 도전 과제를 직면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도 부정사죠. 직면하기에 두려움이 없었다. 근데 어떤 도전 과제예요? 또 부연 설명 보이시죠? That seemed impossible. 그러면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 과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예요. 됐죠? So, 그러면 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그러면 어떤 성격 유형이 의문사가 주 역할한 거죠. 어떤 성격 유형? 이거 형용사, 의문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ich food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어느 음식? 그거예요. 의문사는 원래 종류가 두 개죠?
음은 대명사, 음은 형용사가 있어요. 뒤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격 유형이 is better, 더 좋은가요? Obviously, 분명히 the answer is neither. 대답은 뭐다? Neither래요. Neither. 잠시만요. 자, neither. 이건 둘 다 아니니란 뜻이었죠. 아니, 이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도 있죠. Neither, neither.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질문했죠, 지금? 질문을 까먹으면 안 돼요. 어떤 성격 유형이 더 좋니요? 성격 유형이 총 두 가지가 언급됐죠? 어떤 성격 유형? 내향적과 외향적. 또는 여기 있는 단어를 보시면요. shy와 daring. 그죠? 수줍어함과 대담해함. 그죠? 어떤 게 더 좋아요? 필자가 뭐예요? 글쓴이의 의견은요. 둘 다 아니래요. 그 말은 더 좋은 거 없습니다. 그죠? The word is, 왜냐면, 그럼 이제 이유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별 하실 때, 아니, 둘 중에서 선택 못해. 비교할 수 없어.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하고 서술이 들어오겠죠. 여기선 뭐가 더 좋게? 라는 질문을 했을 거고요. 오케이? 배열할 때 써먹어야 돼요. 세상이 필요로 하거든. 뭐를? Both A and B. 이렇게 잡아서 목적어 자리요. Both A and B. A, B 둘 다란 뜻이었죠.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둘 다 필요해. 그리고 they, 그들은 often, 종종 make a terrific team. 훌륭한 팀을 종종 만들어 라고 돼 있죠. 협력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를?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다른 성격을 뭐 해야 돼요? 존중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됐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뭐뿐만 아니라. 근데요, as well as의 매력 아시죠? Not only but also B의 동의어죠. 근데 얘의 매력은 뭐였어요? A가 뒤에 있어요. 해석을 뒤에 거 먼저 하는 뜻이에요. 여기가 B 자리죠. 이렇게. 그럼 A 자리에 our own, 우리 자신의 뭐? 생각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의 뭐? personalities.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A의 성격이 생략되어가는 게. 그러지. 그러면. 성격을 넣으려면 원을 빼고 아니 our own personalities 이렇게 우리 자신의 왜냐면 설격 더하기 own 더하기 명사잖아요 공식 자체가 우리가 영어에서 소 own 명사예요 항상 쉬운 단어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 my own car 나만의 자동차 이렇게 됐죠? 응. 그러면 when you have a chance 뭐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가질 때 무슨 기회? To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할 기회 이렇게 투부의 형용사정 맞죠? 함께 일할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might be able to do great things 까지 위에서 뭐였어요? 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성격 존중하는 거 필요하다 했죠? 우린 서로 다른 겁니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 왜? 그들이 서로 훌륭한 팀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요. 서로 존중도 해줬죠. 그러니까 같이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무언가 훌륭한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might은 이거 하나씩 뜯어서 아셔야 돼요. might은 조동사고요. 지금 멀어가지고 여기가 예쁠 것 같아. might은 조동사고요. 여기 be able to는 can이라는 조동사죠 원래. 근데 조동사 영어에서 두 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can을 돌려서 쓴 거예요. 조동사 might, can, do는 원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can 대신에 돌려 쓴 거예요. 순서는 아셔야 돼요. 가 함께 협력하면 우리 훌륭한 거 잘 만들어낼 것 같아요 하는 거죠. 된 것 같죠? 고생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